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에서 내린 커피와 핸드드립에서 내린 커피의 맛이 어떻게 다를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과테말라 원두로 머신 추출과 핸드드립 추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머신에서 직접 내려봅니다. 원두를 곱게 갈아 13기압의 폼페이 머신에서 추출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핸드드립으로 과테말라 커피를 만들어 봅니다. 원두를 거칠게 갈아내립니다. 3인분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내렸을 때 뜸은 30초 했습니다. 원두의 물은 3인분만 내립니다. 핸드드립으로 내린 원두커피는 물을 2배로 혼합합니다. 취향에 따라 진한 맛을 원하신다면 원액으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머신에서 내린 커피와 핸드드립에서 내린 커피를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머신의 원두커피의 제 개인의 맛은 진하면서 고소하고 깔끔합니다. 그러나 핸드드립은 부드럽고 연하며 구수합니다. 특별히 차이라면 핸드드립은 필터를 통하여 내려진 맛이기에 더 부드럽고 구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머신 커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피에는 성분이 있어 건강에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